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이 오늘 또 미친 가격 폭탄 세일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오늘도 재고가 많이 안 남은 거 있고 중간중간에 새로 들어온 아이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고를 위해서 다음 분을 위해서 입금은 바로바로 하시고 사정이 생기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를 빼놔야 하기 때문에. 자, 오늘도 2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7만 원 이상 무료 택배입니다. 자, 472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얘는 수입이고요. 가로가 14.5, 높이가 17. 네,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두개 남았습니다. 이 색하고, 그린 색하고, 검정색하고 두개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수입. 미어도 크고 가볍고 참 좋아요. 472번은 9,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473번 다나무망치 가로가 10, 높이가 10, 11,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얘는 3개 남았어요. 요거 깨졌다. 안 되겠다. 얘는 2개 남았습니다. 2개. 네, 이거는 안 되겠네요. 첫 번째 거는. 자, 2개. 473번 가로가 10, 높이가 10, 11,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자, 물마름이 좋은 화분. 네. 가로가 15.5, 높이가 11, 14,000원짜리 10,000원에 갑니다. 얘는 이렇게 무늬도 달려 있고, 네, 이렇게 네, 물마름이 좋은 화분. 얘가 화분이 좋아요. 쓰시기는 편하고 가볍고, 네. 자, 474번 14,000원짜리 10,000원에 가겠습니다. 475번, 네, 가로가 15, 높이가 16.5, 15,000원짜리 10,000원에 가겠습니다. 두개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큰거 전에는 15,000원도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18,000원까지 받은 것 같은데 얘는 많이 내려가지고. 자, 475번 11,000원에 갑니다. 두개 남았어요. 476번 가로가 17, 높이가 14.5, 16,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얘는 사각이 엄청 좋은데 왜안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어. 다리도 이렇게 튼튼하게 달렸고, 짱짱하고 화분이 정말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얘는 여섯 개, 여덟 개 남았어요. 밑에도 두개 남았네. 476번, 16,000원짜리, 12,000원 갑니다. 국내 분이에요, 얘는. 자, 477번 수입입니다. 가로가 16.5, 높이가 15, 14,000원짜리, 10,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여섯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얘 노지에 야생화 같은 거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께감도 있고, 무겁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자, 477번, 14,000원짜리, 10,000원에 가겠습니다. 478번은 좀 작은 사이즈. 가로가 15, 높이가 14.5,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사각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그란 거두개 남아 있습니다. 동그란 거두개 남아 있. 동그란 것도 엄청 커요. 네. 9,000원이면. 네. 자, 478번 9,000원 갑니다. 자, 479번은 국내 수제화분이고 가로가 17, 높이가 16, 3만 원짜리 2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큽니다. 아이가. 자, 4개 남았습니다. 자, 479번 3만 원짜리 2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0번은 엄청 많았었는데 많이 팔리고 이제 이 정도 남았다. 네. 이게 한 박스에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네, 많이 팔렸어요, 근데. 자, 가로가 7.7, 높이가 13.5, 5,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농분이어가지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국내분입니다. 480번 2개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 올라갔던 네, 청바지죠. 자, 12,000원짜리 가로가 13, 높이가 13, 16,000원짜리 12,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 화분. 네. 이거는 한 개보다도 쌍으로 심어 놓으시면 더 이쁠 겁니다. 481번 16,000원짜리 12,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482번 수입입니다. 가로가 13.5, 세로가 9.5, 높이가 10.5, 12,000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노나몬 군세 심으셔도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7개 남았네요. 자, 482번 12,000원짜리 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483번, 자, 가로가 15, 높이가 12,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얘는 국내분입니다. 자, 개구리 다리고, 자, 이렇게 멋진데요, 이 완사가. 네, 9,000원밖에 안 하는데, 14,000원짜리를. 네. 자, 색깔은, 이렇게. 자, 483번, 14,000원짜리 9,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484번 가로가 9, 높이가 9.5, 4,000원짜리 4개 10,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무늬가 있고, 네, 이런 무늬도 있고, 네, 랜덤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선택이 안 됩니다. 484번 4,000원짜리 4개 10,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5번은 가로가 12, 높이가 8.5, 5,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7,000원인데 다한 개가 남네요. 이거는 3,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전부 찍 마세요. 자, 하나는 3,000원. 자, 2개 7,000원짜리 한 개가 남아요. 네, 5개 남아서. 자, 485번 5,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6번은 새로운 화분이 들어왔는데, 박스가, 한 박스가 남아있었어요. 동생한테. 그래서 가져온 것입니다. 예, 전에 있던 거는 한개 남았는데, 전에 있던 거 이거예요. 근데, 얘가 물마름이 좋고, 그냥 쓰기가 참 좋은 화분이에요. 가볍고, 앞으로 이 화분은 지금 이거 마지막 갖고 온것 같은데, 이제 안 만든다 합니다. 486번. 색깔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또안 만든다 하니까. 마지막 이거 파트 같습니다. 이 화분은 486번. 자, 15,000원짜리 11,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7번. 가로가 큰 높이가 11, 6,000원짜리 4,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3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늬가, 네, 이렇게 3개. 자, 487번 6,000원짜리 4,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488번 가로가 12, 높이가 10.8, 8,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자, 8,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멋져요. 이렇게 무늬도 달려 있고. 네. 자, 이렇게. 자, 좀 안으로 어우러진 것도 있고 펴진 것도 있고 그럽니다. 488번 8,000원짜리 6,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489번 가로가 11cm, 12, 13cm. 조금씩 물레를 돌리다 보니까 조금씩 얘는 차이가 있어요. 자, 높이가 15.5입니다. 12,000원짜리 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2,000원짜리인데 8,000원이 엄청 싸죠? 네, 튼튼합니다. 네, 꼬불탕. 이렇게 반듯반듯 안 하는 애들이 또 심어놓으면 이쁠 수가 있습니다. 네, 489번 12,000원짜리 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0번입니다. 가로가 14.5, 높이가 10, 10,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얘는 코누나 군생 심어도 멋진 화분 사각이고, 네, 마른 목골로 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네요. 자, 490번 10,000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가로가 15, 높이가 11, 10,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이 모양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옛날부터 나온 효진 분이었고 유명한 분인 줄 아시죠? 자, 491번 가로가 15, 높이가 11, 10,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그다음에 492번 고래화분입니다. 가로가 21.5, 세로가 9cm, 높이가 10.5cm, 24,000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직사각형 물구멍도 두 개나 있고요. 색깔은 이렇게 쑥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요. 자, 492번 24,000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493번입니다. 네, 가로가 17, 높이가 15, 35,000원짜리 25,000원에 갑니다. 동그랗게 생겼고요. 고래화분입니다. 얘도, 예, 완전 작장이에요. 이런 화분들은 노지에 놔둬도 엄청 이쁜 화분들. 네, 사각이라. 네. 자, 493번 35,000원짜리 25,000원에 세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